물이 찌글러. 됐어. 안녕하십니까. 먹투리 백성환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렬입니다. 자, 오늘은 쭈꾸미 볶음이, 쭈꾸미 볶음. 근데 오늘 청양고추에다가 양파하고 이렇게 미나리하고 잘 섞어서 했는데, 아, 침이 입이, 입안에 하나 가득 고였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동생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보, 좀 먹어봐. 쭈꾸미. 또 미나리 향도 좋구만. 희한하게 타네. 봉철이라 쭈꾸미 철인데 지금 좀 늦었네. 이게 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지금 없어. 응? 아니요. 왜 웃나? 아, 빼먹었나? 근데 왜 웃어? 맛있네. 알 있는 것은. 야, 이거. 쭈꾸미 샤브샤브를 해야지. 진짜 맛있네. 와, 식감 죽인다, 진짜. 와, 식감 죽이는데? 이 쭈꾸미 볶음이라는데요. 저 이거 지금 이렇게 가마솥에다 이렇게 처음에서 먹는데 식감이 이 미나리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오독오독 소리 나고, 아, 죽입니다. 비벼. 저 그거 갖고 와. 저 그걸 갖고 와야지. 안 먹었네. 응. 비벼서 먹어야지. 오랜만에 아까 그냥 똥을 가져가야지. 딱 구워버려. 그거. 형님아, 앞에 밥 있는 거. 그거 할아버지 갖다 드려. 그거 밥 구워버려. 이것도 부어버려. 불을 살짝 한번 켜. 안 켜도 돼. 이게 따뜻해갖고 오늘. 쫙 펴. 그냥 손으로 해볼까? 저 손을 뿌려버려, 위에다가 형. 아따, 맛있게 생겼다, 진짜. 네. 조금 드네. 이제 젓가락이 필요 없네. 이렇게. 응? 알았는데? 진짜. 먹자, 먹어보자. 밥에 살짝 들고.
아이고, 거의 그냥 가식이 너무 많이 나네. 레몬. 유자. 유자인가. 엄청나네, 남자가. 다음부터 넣지 마. 한 숟갈밖에 안 넣었어. 넣지 마라고, 이제. 음식에는 양파를 많이 넣으면 돼도 유자를 넣으면 안 돼. 유자 그런 거. 음식을 보통 못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이따 전화할게. 딱 먹어봐. 엄청 향이 나. 맞지? 응. 와, 유자가 입속에 하나 들어오잖아. 쭈꾸미고 이 뭐 미나리고 그 향이 싹 없어져 버리냐. 풀어. 아니 저 물 좀 먹으려고. 오늘 벌 엄청 많다, 나. 날짜성 매우 잔뜩 나왔죠. 와, 밥 먹기 전에 물 한 그릇. 금방 열이 먹었어, 날씨가. 맛있네. 참부터 설탕 그런 거 아닐게. 어? 설탕 그런 거 참부터 아닐게. 넣지 말라니까? 양파를 해야 된다니까? 아니. 저건 우리 유자차 끓여먹는 그 유자요. 근데 저거 설탕으로 해서 그런다니까. 와, 이건 진짜 맛있네. 나 오늘 쭈꾸미 이거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아까 볶을 때는 매운내 엄청 많이 났잖아. 근데 매운내가 매운맛이 안 느껴지네. 야채를 넣어버린 게. 그거 태우면 안 돼. 고춧가루 좀. 물을 좀 넣어가지고 그게 중탕이 돼버렸다니까. 물을 안 넣고 계속 그대로 볶아버렸으면. 우리 어머니 코는 태우서부터 벌써 맡아갖고 와버렸잖아, 여기까지. 왜 태우냐고. 저, 한 100m 하는 데는지. 거기서 집 안에서 맡아갖고. 그 왜 태우냐고 와버린 벌써. 쭈꾸미 맛있네. 오독오독이요. 너 하나 더 먹어. 여기 있어. 쭈꾸미. 홍철이 쭈꾸미 맛있냐? 맛있구만. 홍철이 쭈꾸미 몇 개 주라. 여기 있어. 아.
어때 얼마큼 먹었어? 너 먼저 털어. 형이 싹 먹었다. 형이 싹 먹으려고 그래. 했는데 형. 내가 맨날 많이 먹으면 그냥 뭐라고 하니까. 셋째 좀 주라고, 셋째. 셋째 근데 너무 늦게 먹으니까. 그래, 셋째 오물오물하다. 오랜만에 막 땀나네. 아, 안 좋은가? 나는 아까부터 구이 식당 가서 소고기 조금 먹고 왔어. 그래도 맛있어서 많이 먹네. 많이 먹어? 좀 더 먹어? 더 먹어. 아까 밥 먹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다 먹어? 응. 그럼 기다려요, 또. 다 먹어. 기다려야 한다니까? 한쪽 좀 더 먹으라고. 어, 밥 먹어. 이건 순전히 안 긁어져. 아, 생채도 있었는데 인자 생각은 다 먹은 떡이 생각나네. 요리원이라고 까먹었네. 아빠 오랜만에 떴나네. 너? 응. 이거 보온통 이거 봤어? 응. 뭔데? 15도씨? 어. 물 뜨거우면 뜨거운 물 이거 이 온도가 이게 써져 있어. 자, 오늘도 동생이 해준 이 요리, 아, 쭈꾸미 볶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